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HB 솔루션요. HB 솔루션? 솔루션요, 예. 어휴, 엄청 빠졌네요. 매수가격하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6%예요. 26%, 얼마 사셨어요? 8,996원이요. 8,996원? 네네.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는 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얘는 너무 많이 빠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이렇게 빼지? 시가총액 3,300억에. 일단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이거는 뭐 손절하거나 그러기에는 이미 의미가 없고요, 이건. 네. 기업 실적은...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아니 이게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은 늘었단 말이에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도 했고, 어쨌든 이게 OLED 테마로 들어가서 아마 여기 뭔가 움직일 때 뭐가 이슈가 붙어갖고 움직였을 텐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깝지만 이제는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그러면 혹시. 네. 이걸 50%를 더 사가지고 그냥 바로 팔면은 얼마나 손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아직 그 칼이 날카로워요. 떨어지는 칼이. 아. 그래서 좀 더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은 이제 과거에 올라갔던 흔적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좀 각도를 이렇게 슬슬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 놓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갖고 많이 떨어졌다고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서 고생한 게 이제 네이버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갖고 싼 줄 알고 샀더니 계속 박스권만 주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타기는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말고. 그러면, 네, 물타기를 하려면은 얼마 정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가격은 상관없어요. 가격은 지금 바닥일 수도 있고 3,000원이 바닥일 수도 있고 1,000원이 바닥이 될 수도 있고 가격은 네, 네. 아직 어디가 바닥인지 나오지 않아요.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거는 잘못 받으면 칼에 찔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 멈추려 그러면은 과거에서도 이렇게 콱 들어주는 뭔가 5,000원을 돌파하든 6,000원을 올라가든 뭔가 올라가는 힘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전혀 그런 흐름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기만 하죠. 네. 이럴 때는 그냥 관망해야 돼요. 관망이에요, 관망. 만약에 이게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얘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막 조만간에 막 상폐될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지만 손실이 네. 크더라도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냥 많이 올라갔다고 많이 빠지는 거는 그냥 세력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니까 얘네들 아. 장난이 끝나야 돼요, 얘네들 장난이. 아,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제가 반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세력들이 네. 이 네. 개인들이 많이 지금 떨어지면 개인들이 많이 사게 되거든요. 지금 막 물타기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세력들도 알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안 올리고요. 한 1년을 장난칩니다. 최소 1년을 장난을 쳐야 개인들이 지겨워서 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한 2년 동안 빠지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겨워서 던지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 2년 정도 이렇게 안 움직이면 대부분 다 던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떨어진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6월 달서부터 이제 7월인데 6월 28일 고점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한참 걸려요, 제가 볼 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